기자초 만주용입니다. 오늘은 저희 올드에스타에서 피프티피프티 관련된 단독 보도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피프티피프티 오는 9월 공식 복귀를 앞두고 있죠. 이를 앞두고 8월에는 선 공개곡이 나옵니다. 근데 전 멤버 3인의 행보가 심상치 않습니다. 얼마 전 새로운 소속사와 전속 계약을 맺고 활동 재개를 발표를 했죠.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바로 얼마 전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를 상대로 3억 원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확히는 8월 29일 130억 손해배상 소송을 앞두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 차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과연 어떤 내용의 소송인지 그리고 왜 이 시점에 하필 소송을 제기한 것인지 그렇다면 이와 관련해서 향후 이 전 멤버 3인의 행보는 어떻게 될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 3억 소송 전 멤버 3인이 지난 8월 23일 며칠 되지 않았죠? 서울중앙지법에 어트랙트 주식회사 전홍준 대표이사를 상대로 3억 100만 원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멤버 3인 그리고 피고는 전홍준 대표입니다. 그러면서 인지액만 약 113만 원 정도를 제출을 했습니다. 자, 중요한 건 무슨 청구 소송이냐? 바로 정산금 청구 소송입니다. 즉 이 전 멤버 3인이 받아야 될 돈을 전 소속사인 어트랙트가 주지 않았다는 주장인 거죠. 근데 이 정산금 얘기 낯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나, 시오, 아란 이 세 명이 지난해 2월 19일 어트랙트와 상호간의 신뢰관계가 파탄됐다면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죠. 이때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수입 항목 누락 및 정산자료 제공 의무 위반. 두 번째, 신체적 정신적 건강관리 의무 위반. 세 번째, 연예 활동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보유하거나 지원할 능력이 부족하다. 이런 이유를 들었는데 자, 첫 번째가 뭐였죠? 바로 수입 항목 누락 등 정산자료 제공 의무 위반입니다. 자, 근데 이게 어떻게 결과가 나왔죠? 법원에서는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항고가 진행됐는데 이 역시 마찬가지로 기각이 됐죠. 그 당시 왜 기각을 했는지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당시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에서 담당을 했는데 그때 나온 입장은 이겁니다.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프티피프티의 음원 음반 판매나 연예활동으로 인한 수입이 제작 등에 소요된 비용을 초과해 피프티피프티가 지급받아야 할 정산금이 있다고 확인되지 않는다고 명시를 했습니다. 또 이어서 일부 수입에 관한 정산 내역이 피프티피프티에게 제대로 제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이후 정산서에 수입 내역 누락을 시정했다. 수입 내역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던 기간과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이런 사정만으로 신뢰관계를 파탄시킬 정도의 정산 의무 또는 정산자료 제공 의무에 위반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즉, 이 전 멤버 3인은 정산자료 제공 의무 위반을 얘기를 했는데 신뢰관계를 파탄시킬 정도의 이런 위반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고요. 더 중요한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피프티피프티의 음반, 음원 판매나 연예활동으로 일어난 수입이 제작 등에 소요된 비용을 초과해 피프티가 지급받아야 될 정산금이 있다고 확인되지 않는다. 즉, 지금까지 그들에게 들어간 돈이 더 많기 때문에 정산금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정말로 이들은 정산받을 돈이 없는 걸까요? 자, 이 부분이 핵심일 수 있는데 그들은 키나의 상황을 자기들의 논리로 뒷받침하려고 할 겁니다. 자, 어떤 거냐면 지난해 11월입니다. 키나가 정산을 받았어요. 데뷔 1년 만에 정산을 받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죠. 그만큼 큐피드가 굉장히 큰 성공을 거뒀다고 볼 수 있는데 당시 키나가 받은 첫 번째 정산 금액은 수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럼 그 당시 키나는 어떻게 했을까요? 데뷔 후 처음으로 받은 정산에 대해서 자립준비청년, 즉 보호종료 아동들에게 1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대한적십사사를 통해서였는데 키나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위해 1천만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당시 음원 수익을 처음으로 정산받고 의미 있는 곳에 쓰자고 했던 키나가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적십자사 지원활동을 소개받고 이 새로운 꿈과 출발을 응원하고자 그들에게 기부를 하게 됐다고 적십자사가 밝힌 바 있죠. 이에 대해서 키나는 의미 있는 곳에 도움 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모진 세상 앞에 놓인 청소년들이 절대 꿈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 도전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소감을 밝힌 바 있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 3명은 무엇을 주장을 할까요?
자, 그럼 이걸 기준으로 해서 전 멤버 3인은 정산받을 돈이 있을까요? 일단 어트랙트는 지난해 10월 23일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자사 소속 그룹 5050의 멤버 중 키나를 제외한 나머지 3명, 세나, 시오, RN에 대해 지난 10월 19일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시 어트랙트는 5050의 3명의 멤버들이 심대한 계약 위반 행위들에 대한 어떠한 시정과 반성도 없는 것에 대해 조치를 취했다면서 향후 멤버들에 대해 후속 대응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10월까지는 전속계약 효력이 있다는 거죠. 즉, 그들도 그 이전까지는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정산받을 자격이 있다. 그리고 그들은 큐피드를 부른 실현자이기 때문에 실현자로서의 권리가 있다고 주장할 것이 예상됩니다. 자, 근데 왜 이 시점에 소송을 제기했을까요? 사실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소송의 성격을 봐야 됩니다. 이게 어떤 소송이냐? 독립적인 소송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소송이냐? 자, 일단 어트랙트는 지난해 12월 전 멤버 3인, 그들의 부모, 그리고 안성일 더 기버스 대표 등에 대해서 13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재판이 오는 8월 29일 열리죠. 그런데 이를 불과 일주일 정도 앞두고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죠? 반소가 제기된 거예요. 독립적인 소송이 아니라 이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 전 멤버 3인이 반대로 제기한 소송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소송은 병합해서 진행이 됩니다. 일단 전 멤버 3인의 담당 변호인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맡고 있는 변호인과 동일합니다. 법무법인 동일의 변호사인데 그 외에 몇 명 다른 변호사가 이 정산금 청구 소송에는 더 배정이 됐습니다. 그거에 관계된 전문 변호사가 더 포함됐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어트랙트는 전 멤버 3인에게 돈을 줘야 될까요? 자, 상식선에서 볼게요.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볼게요. 일단 큐피드가 큰 성을 거둔 건 맞습니다. 그래서 키나는 지난해 11월 데뷔한 지 1년도 되지 않아서 첫 정산을 받았죠. 그리고 그들의 전속 계약은 10월까지는 유효했습니다. 공식적으로 갈라지기 전까지는 유효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그 이전까지 그들이 5050 멤버로서 큐피드를 부르고 실현자로서 그 권리는 있기 때문에 정산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어느 정도 타당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게 독립소송이 아니라 반소라고 말씀드렸죠. 130억 원의 손해배상액이 있고 그리고 3억 원의 반소가 제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법원이 최종적으로 금액을 판단을 하겠죠. 둘 다 인용이 됐다. 그럼 이쪽에서는 130억 원이 100% 인용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쪽에 인용된 금액과 상대방 인용된 금액 이거를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겠죠. 그리고 남는 금액만큼을 돌려줘라 혹은 반환하라 손해배상하라 라는 결론을 내릴 거라는 거죠. 둘 다 인용이 됐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금액상 손해배상 소송이 더 크게 나왔을 때는 어트랙트가 돈을 받게 되겠죠. 그 반대로 손해배상 소송 이게 기각이 되고 그리고 이 정산금만 인용이 된다면은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은 어트랙트가 당연히 3억 원의 정산금을 내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현재까지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지난해 정산금 자료 내역까지 포함해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지정을 했을 때 이미 한 차례 법원은 어트랙트의 손을 들어줬죠. 그 당시에는 정산금 자료 미비의 문제이긴 했지만 그 판결문 내용 안에 보면은 아직까지는 이들에게 정산금이 투입된 금액을 넘지 않았다는 얘기가 6월, 7월 기준으로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넘었다는 거죠. 이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현재까지는 아직은 어트랙트에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왜 이 시기일까? 계속 궁금해집니다. 지난해 10월 전속계약이 해지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들의 개별적인 활동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5050라는 상표권은 어트랙트가 가졌기 때문에 그 이름만 떼고 활동하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왜 하필 이 시점이냐를 놓고 봤을 때 결과적으로는 5050는 계속 빌드업을 해왔죠. 새로운 멤버를 뽑고 멤버를 순차적으로 공개하고 8월 말에 선 공개곡이 나오고 오는 9월 20일 미니앨범이 발표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놓고 볼 때 5050의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서는 화제성이 배가 되겠죠. 이 시기에 그들 역시
자기들의 목소리를 내서 함께 그 반사 이익을 누리고자 함이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는 거죠. 혹은 이런 식으로 그들이 활동을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새롭게 활동을 시작하는 P2P입장에서는 부담이 되지 않겠냐, 이런 시각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향후 전 멤버 3인의 행보는 어떻게 될까요? 그 반응이 어떨지 놓고 봤을 때 저는 오히려 대중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어차피 이들은 대중 연예인이기 때문에 대중들이 좋아해주고 팬덤이 형성이 돼야지 그들이 생명력을 유지하고 또 활동을 해나갈 수 있다는 거죠. 일단 그들이 새롭게 몸담은 IOK, 모기업이죠. 이곳은 걸그룹 앨리스를 만든 적이 있고 음악 사업에도 꽤 관심이 있습니다. 일단 그들이 영입해서 활동을 재개한다, 이것만으로도 꽤 화제성이 높았던 것 자체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그들이 과연 어느 시점에 신곡을 들고 활동을 하고 결과적으로는 어떤 반응을 얻게 될지, 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건 크게 두 가지예요. 음반을 내고 음원을 내고. 음원 같은 경우는 대중적 인기거든요. 그리고 음반은 보통 팬덤이 형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과연 그들을 지지하는 대중 그리고 팬덤이 어느 정도 형성될지가 관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여기서 그들을 향한 시선이 부정적이다, 긍정적이다는 얘기는 굳이 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대중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 그들이 또 다른 소송을 제기하고 이제 활동을 재개한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반응이 나오게 될지 저도 계속 체크해가면서 또 여러분들께 그 상황을 전달 드리겠습니다.